이어서 사도행전 발표를 할 텐데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체계화하고 확고히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심오하게 가장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전 세계 복음화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몫을 했지만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이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거든.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됐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그 유럽으로 간 복음이 미국 땅으로 가고 또 미국의 복음이 또 한국 땅에 들어왔어. 결국은 바울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선교 여행이 끝을 맺는데 그게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3차 선교 여행.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4차까지 선교를 했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속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고난이 많았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들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저 스파이다 저거.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오는 것이다. 다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이 바울을 사울을 그리스도인의 속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누구냐? 바나바예요. 이제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울은 결단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갑자기 배신을 하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가 참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직면을 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바울 자신만의 경건의 시간이 있었어. 뭐 갑자기 개종해서 갑자기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에서 13년인가 14년인가 거기에서 혼자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로 이 바울이, 자 이제 여러분 참 사울 바울이 이제 조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사울이야. 이제 내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 텐데, 사람들이 이거 착각을 많이 해. 사울이 바울 됐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 됐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이런 작은 자로 새롭게 거듭났다. 이런 설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나도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원래 사울이란 이름은 헬라어 저 히브리어,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을 가졌어. 원래는 히브리 이름으로 이 사울로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사울로스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바로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로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로 바뀌었느냐. 우리는 이제 한국말이니까 사울 바울 하지만은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사울로스였고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스, 바울로스로 바뀌어.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 바울로스는 작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리틀, 작다 이런 뜻인데, 왜 그 이름이 바뀌었냐. 이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바뀌었냐? 그건 간단해요. 왜 이름이 헬라어로 바뀌었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하니까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지금 바울이 선교하고자 하는 소아시아 모든 지역은 바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예요.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인데, 거기 가서 헬라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 헬라 이름을 써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유리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기 새롭게 거듭나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제 1차 선교여행 때부터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 이제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이제 같이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안디옥 교회로 가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시대 이 사복음서는 굉장히 심플했어. 지도도 심플하고 예수님 해외를 안 가셨기 때문에 뭐 고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쉬워서. 그런데 바울은 너무 돌아다니셨어.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지를 다 하려면 우리가 지리를 많이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여기는 어디냐면 그리스 반도야. 반도가 뭔지 알지? 반도가 뭐야, 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야, 온도야? 반만 돌아 있어야, 쉽게 이야기하면 삼면이 바다인데, 여기서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이게 로마가 있나. 자, 이탈리아 반도인데, 자 그러면 요 위에 땅이 뭐냐면 쫙
예, 그 지역 땅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란 말이야 이게. 응? 그런데 여기 이 갈릴리 도 위에 좀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많이 나와. 비시디 안디옥 또 나오고 또 안디옥이라고 이름 붙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살리쿠오스 왕조가 있었어. 살리쿠오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안티오코스야.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여러 군데 내가 알기로 열몇 개인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안디옥 그러니까 여기가 예,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이게 세계 최초의 교회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이 이 기독교의 중심 지역인데 교회는 이방 땅 안디옥에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나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최초 선교사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지. 처음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2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복음 요한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서. 근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유럽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야. 1차 선교여행을 떠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선교여행을 보기 전에 지리를 알아야 돼. 지리. 지리를 알아야지만 이해하기가 쉬워. 지리를 알아야 돼. 자 지금 이제 이쪽이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현재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옛날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지명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도가 있잖아. 그치?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도가 있고 미국에는 주가 있어요. 50개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도 같은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마을 이름들이 있어. 자 경상북도 하면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대구지. 충청도, 충청남도 하면 제일 큰 데가 어디야? 대전이지. 경기도 하면 어디야? 경기도 안에 도시가 어떤 게 있어? 엄청 많잖아. 시흥도 있고 뭐 군포도 있고 막 삼본도 있고 요새 정말 너무너무 많아. 경기도 안에
그런 게 있듯이 자 우리가 이제 큰 도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도시가 들어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통해서 지역을 좀 알려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여기가 수리아야 수리아 이방 땅 수리아 땅인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뭐 이렇게 안디옥 여러 개 나오는데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큰 글자가 있어 검은 글자 길리기아 수리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이런 게 있고 거기 보면 조그맣게 아시아 했는데 아시아 안에 보면 뭐 서문화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마게도냐 하면 큰 도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빌립보도 있고 뭐 데살로니카도 있고 이런 여러 동네들이 있어. 또 아가야 하면 그 안에 또 이제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고 이런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제 선교여행을 가면서 지도를 외울 텐데 우선적으로 큰 도를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첫째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갈라디아 비도니아 비도니아 본도 본도 루시아, 루시아, 아시아, 아시아, 마게도냐, 마게도냐, 수리아, 수리아, 아가야, 아가야. 이거는 전 다 큰 도란 말이야, 큰 도. 그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아가야라는 큰 도 안에 보면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고 또 이 베레아나 데살로니아가는 또 마게도냐라는 큰 안에. 조그만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큰 도부터 먼저 외우는데 자 수리아 해봐. 수리아. 길리기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비두니아. 본도. 본도. 아시아. 아시아. 루시아. 루시아. 마게도냐. 마게도냐. 아가야. 아가야. 자 여기 예가 있네. 마게도니아 하면 요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라는 도시가 있다. 아가야 하면 고안의 고린도 에덴 갱거리아라는 도시가 있다. 이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지명을 알아두면 굉장히 성경이 이해가 쉬워.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는구나 이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요 지도를 가르치다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 이거는 어디 가도 못 들어, 못 들어. 이게 쪽집게 거회라는 거야, 알아? 자, 이 큰 도, 큰 도는 특징이 하나 있어. 이름에 특징. 응? 아? 그건 뭐야? 아 안 붙은 건 뭐야? 야, 도, 뭐 있잖아. 특징. 이것만 알면 니네들 되게 쉽게 알 수가 있어. 자 여기 보니까 특징 잘 봐봐. 아가 붙었어. 갑바도기아 그치? 갈라디아 비두니아 얘는 뭐야 본도 얘는 빼고 그 다음에 루시아 아시아 얘는 야야야 수리아 아가야 다 아자가 붙었는데 아자가 안 붙고 도야 뭐 요런 게 몇 개 있는데 내가 요걸 발전을 해서 알아냈어.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자 첫째는 큰 도니까 도에는 다 아가 붙는다. 다 아가 붙는데 얘는 본도잖아. 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지는 본래 도야. 본래 도. 본래 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자가 붙을 필요가 없어. 어? 알겠나? 본도. 따라해봐. 본도. 본도. 깨닫지를 못하네. 본래 도란 말이야. 도. 어? 타고 나올 때부터 도야. 그러니까 아자가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마게도냐는 뭐냐?
왜 다짜인데 얘는 냐냐? 얘도 원래가 아야. 마게도니아야, 마게도니아. 응? 근데 이거 짧게 마게도냐로 기록을 해 놓은 거야, 알아? 마게도냐. 마게도니아. 그런데, 그런 뭐야, 아가야는 또 뭐야, 알아요? 응? 아가야는, 너희들 길게 한번 빼봐. 아가야 하면 끝에 아짜로 끝나. 알아? 어? 아가야 해봐. 야로 끝나나, 아로 끝나나. 그래서, 이 큰 돈은 무조건 아다. 아로 끝나고, 본돈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도로 태어났다. 예, 그것만 알면 돼. 자, 요걸 알면 이제, 예, 우리가 예,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아주 쉽게 예,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1차 선교 여행을 예, 떠나게 되는데, 자, 13장 한번 띄워봐. 처음에 말씀. 자, 이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아직까지는 사울이야.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굴보로 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지명이 나오는 거야. 어디로 어떻게 갔느냐. 자, 지금부터 잘 봐. 지도. 자, 이제 잘 지도를 따라서 1차부터 한번 보자 말이야. 이게 1차 선교냐 2차 선교냐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끝나버려. 1차가. 응. 다시 안디옥에 출발하면 2차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조건 안디옥에. 자, 따라해봐. 안디옥. 안디옥.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 지금 1차 선교는 바로 이 노란선이야. 노란선. 어? 자, 안디옥에서 요 실루기아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스라는 데를 가서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서 또 배를 타고 이 버가로 이렇게 올라간다. 자, 1차 선교여행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배 타고 요 구브로 섬에 갔다가 바로 여기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는 요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갔던 길을 돌아서는데, 자, 따라해봐. 안디옥, 안디옥. 실루기아, 실루기아. 살라미소, 살라미소. 바보, 바보. 버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고니온. 루스드라, 루스드라. 더베, 더베.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돌아올 때는 갔던 길을 또 돌아오는 거야. 다시 루스드라,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아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 버가, 버가. 버가까지 나와서 버가가 여기 내륙이거든. 배 타고 여기서 아까 여기로 갔는데 여기 버가에서 바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와버려. 뭔가 급하다는 거야. 바로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1차 선교 여행은 모든 게 처음이고 두렵고 체계도 안 잡히고 힘들게 이제 떠나는 그 내용인데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섬. 조그만 섬에 가서 먼저 복음 전하는데 그 1차 선교지를 잘 보면 뭔가 조금 약간 마식한 것 같지 않아? 살라미스 살짝 마식한 것 같지? 그리고 바보 또 살짝 마식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 섬이 또 구브로야 구브로 좀 뭐가 좀 구부러져 있는 여기는 첫째 선교지는 참 특이해. 뭐가 좀 구부러지고 살짝 마시간 같고 또 바보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이름이 좀 이상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으로 배를 타고 가서 바로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볼 거야. 자,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누가 리더냐면 바나바가 리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가 중심 인물로 사울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이제 가는 거야. 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다. 자, 넘어가서 아까 뛰었던 거. 자, 바나바가 중심 인물로 떠나는데 13절에 가면 중간에 리더가 바뀌어버려. 바울이 리더가 돼버려.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 있는 버가 이러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요 내용 전에 거기 먼저 들른 거 해봐. 섬에 구보로에 들어간 거.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구보로라는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있는데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어. 총독.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아직까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방 땅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이방 땅에 가는 곳마다 뭐가 있다? 물론 유대인이 있어. 유대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또? 회당이 있어. 회당. 이미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전부 다 자기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야. 가는 데마다 이미 있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야기를 해줬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수천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바벨론에 70년 풀어 잡혀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에 200년 동안 지배받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30년을 다스려 또 알렉산드고 셀류코스 포톨레미아 또 나라가 갈라져서 100년 이렇게 또 하고 나중에 또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이미 다 흩어져 있는 거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유대인이 가 있었다 이런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일본까지 흩어져 있었다고. 일본까지.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 사람 사는 곳에는 거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살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곳도 전해지지 않은 거야. 이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이 땅에 가는데 갔더니 이 바보라는 땅에 이미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그 중에 누구냐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어.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울이 총독에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믿으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넣냐면 이 바예수가 방해를 못 믿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바예수가 장님이 돼버려요. 소경이 돼버려요. 복음을 방해하다가.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에서 떠나가지고 버가로 이렇게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거할 때에 보면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따랐다. 또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들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 뭐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놀라운 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겼어.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또 반대로 가는 곳마다 때려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또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피파기 말로 못해요.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할 때 많은 유대인, 이미 많은 유대인이 또 따랐다 이거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따라왔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 듣는 걸 보고서 다른 유대인이 또 비박하고 핍박했다. 그러니까 한 무리는 따라오고 한 무리는 핍박하고 이게 이러고 있단 말이야. 자, 그 전에 다시 여기 돌아가서 1차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제 내륙으로 넘어와서 버가로 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력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누가 같이 왔냐면 자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갔어.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지금 첫 번째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건 생명을 걸고 가는 거야 지금. 생명을 걸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가는데 버가에 가서 요한이가 도망가 버려. 마가 요한이 아니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돌아가겠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야.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아주 안 좋게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가버렸다 이 소리야. 그렇지 왜 갔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은 뭐 이제 이건 내가 직접 뭐 가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가면 한번 내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구브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갔다 이 소리야. 근데 이 바울이 선교가는 이 지역에 이게 뭐 어디서 있는 산맥인지 몰라. 근데 어마어마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대. 그 산맥이 토로스라는 산맥이에요. 토로스. 그런데 거길 갔다 온 분이 한번 이렇게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 산맥을 보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야. 바울이 이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선악산이 얼마나 한계를 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토르스 산맥 한계를 10배보다 더 험준한 산이 있다. 그걸 넘어가는 게. 이야 여기를 걸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아마도 이런 험한 지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냥 돌아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 자, 그 어쨌든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요한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가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나바가 리더해서 갔는데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리더가 돼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가 바울하고 바나바만 가는 거야. 가는데마다 이제 추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 죽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 첫 번째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봐. 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다음 지역 이고니온으로 갔어.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여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돌로 또 때려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야. 아까 우리가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도 한번 다시 잠깐만 보여줘봐. 자 지도 1차야? 자 여기서 구보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버가지 거기서 가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고 여기 보면 루스드라
에서 봄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더베에서 여기서 돌아오고 나오는 이런 루트가 있지. 요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하여 가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떤 이 안전뱅이가 있어. 안전뱅이 그를 기도해가지고 세워 일으켜 세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인데 처음 보는 거야 이런 기적으로.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 신이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 바나바는 써스 이 써스 꼭 사심이 이런 것 같은데 바나바는 써스라고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써스 그리고 바울은 헤메 뭘 헤매는지 어쨌든 서서 헤매라고 하고 자기 신으로 모셔 소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하고자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옷을 찢고 심히 책망해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또 이런 짓거리 하냐고 막 책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안디옥과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적을 보고 이제 막 사람들 추종할 때에 바로 전에 복음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디언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여요. 여기 참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돌로 쳐 죽여 죽었어.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야.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돌로 쳤는데 숨이 끊어졌어. 죽어서 거기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죽은 시신을 성 밖에다 갖다 던져버려. 성 밖에다 던져버리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툴툴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는 거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분명히 죽었을 거고 뭐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무슨 바보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 밖에다 갖다 던지겠어. 최소한 죽은 걸 확인했을 거 아니야. 숨도 끊어지고 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첫째 선교 여행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첫 번째 부활로 보는 사람조차도 있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이런데 뭐 너무 깊이까지 우린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죽었는데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어.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그리고 올 때는 자 이제 처음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많은 역사가 있었 거야. 첫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또 이런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이제 선교의 열매를 보고 마음이 급해서 야 빨리 가서 이 선교 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 때는 구브로 섬을 들리지 않고 바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요 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13장에서 14장까지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거를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5장에 넘어가면 자 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놀라운 악유가 생겼어. 엄청난 악유. 이게 우리 신학사에서는 너무너무 중대한 이야기야. 자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었어? 응?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고 말이지.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이게 혼돈에 빠진 거야. 가만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느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지 아는데 갑자기 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종교회의를 해. 그럼 이방인도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우리 눈으로 봤는데 그 어떻게 구원의 정의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본부에서도 참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제까지는 오직 율법으로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초대 감독이 그때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였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결정된 거야. 그동안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 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놀라운 것이 채택이 됐단 말이야. 자,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하게 된 내용을 이제 15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런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결론을 받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같이 주장을 해. 이미 베드로도 고넬료를 통해서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방인은 구원 받느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로는 뭐냐,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놀라운 구원론이 여기서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15장부터는 이 종교회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돼요. 쭉 읽어보고. 자,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딱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자신이 생겼어. 자신이, 야, 이방인에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좀 최단 시간에 빨리 좀 복음을 전하자. 응? 그리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생각을 해. 자, 이 소아시아, 이 그 당시에 이 아시아에 여기가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아시아 여기 에베소는 여기에 가장 큰 도시야. 수도야, 수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이래, 이야, 이 소아시아 전역에 제일 빠르게 복음을 전가하려면
어디를 공략해야 된다? 에베소를 공략해. 빨리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제자들 키워서 이 전체 지역을 다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는 2차에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이제 2차 성경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에베소에 보였어. 에베소를 향해 가는데 자 어디로 갔나 보자 말이야. 본인은 이제 여기를 가려고 그래. 여기를 가려고 가는데 출발해서 자 어떤 색깔이냐면 여기 뭐야 보라색이야. 자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했자 안디옥 여기가 이제 다소 요 다소는 어디냐면 야 저기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 바울의 고향 어? 성경에 지명이 어떻게 나와있어? 어디 출생이라고 돼있어? 어? 크게 해봐 안 들려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라고 돼있어 길리기아 자 이제 잘 들어봐 길리기아라는 큰 도가 있지 그 안에 조그만 다소가 있단 말이야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소리야 이제 지명을 너희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자 두 번째 선교여행은 바로 다소 자기 고향 땅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내륙으로 관통을 하는 거야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미 갔던 데잖아 1차 선교여행 때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를 못 가고 여기서 보니까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아덴에서 또 갱그리아 있다가 또 배 타고 에베소를 갔다가 또 로데라는 지역을 거쳐서 배 타고 가이사랴 이렇게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따라서 해보자. 자,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로데,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 이 2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아 자 이 넘어가서 이제 보자고 2차 선교여행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은 남쪽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유럽의 고린도로 인도하셨어 소아시아의 에베소 아니라 아가야의 고린도로 인도하셨다. 자, 여기 2차 여행에서 제일 주목할 게 뭐냐면 자, 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아, 참 아까 그건 하나 이야기 안 했구나.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바보에서 그러니까 구보라 섬에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내가 읽어줄 테니까. 바보에서 유대인 바에수라는 거짓 선지자 서기어 총독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방해를 했다. 거기에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해. 자, 그리고 다시 아까 2차.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마가 요한이 도망갔잖아.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가려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다시 아 내가 이번에 가서 열심히 잘하겠다. 바나바가 아이 데려가자고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서 한 명이라도 더 가는 게 좋지 않냐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거절해요. 안 돼. 절대 못 가. 응? 한번 도망간 놈이 또 도망 안 가다 보장이 어디서 안 돼.
이 중요한 선교사에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냐, 못 가. 그리고 다툼. 심하게 다툼. 같이 안 간다.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성경 말씀 여기 나오지. 참 재밌는 거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이야, 이게 피터지게 싸웠다는 거야. 어? 심히 다퉜다. 그냥 다투게 아니야. 심히. 너 선교사들끼리. 어? 심히 이렇게 다투고 나냐. 어? 야, 누가 오는 것 같아? 바나바가 옳다. 손 들어봐. 아, 바나바는 얼마나,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그게 바나바의 가장 큰 은사야.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인 안에 넣어주는 일을 한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데 이 바나바가 좀 데려가겠다는데 바울이 안 돼. 죽어도 안 돼. 아, 그걸 좀 용서해주고 다시 더 잘하겠다는데, 근데 죽어도 안 돼. 죽어. 그래 심히 다투는 거야. 아,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심히 다투어. 그런데 너희들이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여기 지금 보면 바나바도 절대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바나바가 더, 바울이 더 옳은 결정을 하는 거야. 바울의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성교. 그것만 생각했지. 인간적인 관계, 이거는 그 뒤에 문제야. 너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 일보다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셔. 바울은 적어도 여기에 분명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마가를 받아주고 싶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인간관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을 먼저 택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아. 주의 일할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게. 근데 이제 보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해서 바나바와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고, 마가, 특히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마가 요한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한을 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누가 바울이 누굴 부르냐면 마가를 불러. 마가를 데려와. 디모데에게 꼭 마가를 데려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마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 그게 다 회복을 한 거야. 그 인간, 나중에 이제 인간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한 다음에 잘 그 상처를 보듬어 주고 마지막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가를 챙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내가 나중에 끝날 때 그 성경 구절 보여줄 텐데, 어쨌든 2차 선교행은 출발부터가 시원찮아. 심하게 다투고 헤어져버렸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원래 계획한 에베소로 가.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요한은 좀 맛이 간
바보 살라미스 있는 그 구부로 섬으로 가서 헤어져 버렸어요. 나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는 바나바는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존재가. 마가 요한도 나타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 바울은 실라와 길리기아에서 교회를 굳건히 하고 도로스 산을 넘어 소아시아 서해안 도시 에베소 서문 앞 버가모를 공격을 하고자 하는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1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시아와 갈라디아 나고 다녀와 부시아 앞에 이르러 비둘리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사라. 부시아에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마다 서서 우리에게 전하여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 본인은 어떻게든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무시야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자, 내가 어떤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굉장히 선해. 선한 뜻이고 굉장히 귀한 뜻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 뜻을 쫓아가도 될까 안 될까? 선한 뜻이야. 너무 선한 뜻이야.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으로 뜻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선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우리가 지금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좋고 뜻이 선하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뤄달라고 자 예를 들면 그래. 야, 나는 앞으로 의료 선교가 돼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의료 선교를 하겠다. 얼마나 선한 뜻이야. 그래, 이걸 가지고 일평생 나는 평생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걸 향해 가는데 일평생 그걸 향해 가. 다 좋아. 선한 뜻도 있고 뭐 목적도 선한데 IQ가 50밖에 안 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고 지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떨어지는 거야? 상처받고 막 그냥 자기네가 비근한 애인데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면 그거는 온전한 뜻이 아니야. 자, 여기 봐. 지금 바울이 얼마나 선한 뜻을 가졌어. 내 머리로 볼 때는 에베소를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를 빨리 공략해서 이 주위의 소아시아 전역을 빨리 복음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땅으로 가. 얼마나 선해. 방법도 맞고 뜻도 선하고 분명히 하나님 뜻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 가지마. 너 에베소 가지마. 빌립보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선한 뜻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끝까지 바울이 아니야. 에베소가 가장 중요해 하고 끝까지 걸로 갔다면 그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지 더 이상. 아무리 선해도 이게 내 뜻이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6장 6절의 첫 마디가 뭐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보면 똑같은 지명으로 서 있는 경우가 아시아 하면 큰 도시야.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도시가 있어.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아시아라고 할 때는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가야 하면 거기 있는 고린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일단은 바울의 뜻과 달리 성령께서 막으셨단 말이야. 못 가게 막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 바로 유럽 땅으로 보내. 유럽. 자, 지금부터 이 그리스 반도인데, 자, 여기 이제 그 터키 땅에서 이게 유럽의 관문이야. 첫 번째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야. 성. 이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란 말이야. 빌립보.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빌립보 성. 이 빌립보는 어디냐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게 유럽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빌립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를 바로 유럽 쪽으로 보내셨다. 그래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도착하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장소를 찾으니까 회당이 없어. 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냐면 회당에서 드리고,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나라 관습 유대인들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에는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굴 만나냐면 두아디라 자주장사 리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디아 집이 예배당이 되어버려요.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돼요. 그 유럽에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보니까 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거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나를 망하게 했다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 끌고 와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매를 맞고 밤새 거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밤새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빌립보 성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그냥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해. 몸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때 이 간수가 아니 어떻게 해야 내가 나도 구원 받겠느냐.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그래서 빌립보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 중심의 교회야. 리디아라는 자주장사, 또 이 귀신 들렸던 여종, 또 이 간수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자, 2차 선교여행 가다가 디모데라는 제자를 하나 발탁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가장 믿음의 아들, 이게 디모데를 2차 선교여행 때 택했다. 그리고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다. 16장에는 내가 지금 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드로아는 아까 여기야.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항구가 드로아인데, 이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 보면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이 우리가 왜 나냐. 이게 바로 이게 저자가 누가라는 그걸 이제 증명해주는 내용이다. 자, 이 누가는 빌립보 출신으로
의사 출신이에요. 이 빌립보는 이 군인들이 리타이하면 사는 휴양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주장사, 옷감 장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루디아 점치는 여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겼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도록 하고, 자,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밑에 도시로 갔어.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인간들이 또 황당해요. 좀 못된 인간들이 많아. 이 데살로니카 유대인이 해당이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밑에 조그만 도시 베레아로 가. 베레아.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했어. 말씀도 잘 듣고 신사적이고 간절한 말씀을 사모했다. 자, 이제 벌써 여러분들이 몇 개 도시가 나왔어. 벌써 유럽 땅에 몇 개 도시가 나왔어. 우리가 지금 봤잖아. 몇 개? 첫째 뭐야?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 이게 어느 도 안에 들어있다? 마게도냐. 마게도냐 안에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가 들어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럽 땅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자, 데살로니카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또 이제 베레아로 가는 내용 이런 게 나와. 데살로니카에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소동을 피워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은 실라를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 아덴으로 먼저 내려가. 밑으로 아덴에 내려갔다가, 아덴이 지금 아테네야. 그리스 반도 여기 맨 끝에 아덴인데, 여기서 이제 6개월 뒤에 실라와 디모데와 환유를 해요. 고린도에서. 자, 그럼 이미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리예요. 2차 선교여행에 세워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이 아덴에 갔는데, 이 아덴은, 아테네는 아주 여기는 그 철학가들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철학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지식인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아테네에서 회당에서 강론했다. 여기 17장 이하에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내려가서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무려 1년 6개월. 그런데 왜 그랬냐,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환상 중에 머물도록 하셨다 이 소리야. 여기가 18장 이하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히 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 전해라.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십니다. 야, 참 놀랍지 않아? 아니, 아직 바울이 가서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미 성중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지.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뭘 했냐면 천막 장사를 했어.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같이 만들어. 처음으로 한번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이제 뭐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킹 해가지고 뭐 자비량 선교를 했다 해가지고 그거 한데, 사실은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후원을 해줬고, 다만 고린도에 있을 때 잠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잠시 했어.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왜 천막업을 했는지 그게 이제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돈 때문에 한 것 같진 않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가까워지지 않았겠나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눈여겨보란 말이야. 바울의 수제자야.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앞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바울이 다음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곳에는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가서 틀을 닦고 있어. 그만큼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그런 이야기래요. 이 브리스길라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그만큼 신뢰하는. 이제 다음 에베소 3차 선교 목적지가 에베소인데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먼저 가서 터 닦고 있어.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로마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보면 이미 로마 땅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갔어 있어. 그만큼 아끼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 상황이, 거기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했으니까 그들의 이제 영적인 문제들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편지를 써서 보내 바울이.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야.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제일 먼저 바울서신이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야. 근데 혹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을 거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그 주제잖아. 그러니까 1차 성경여행 끝나고 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할 때 아마 그때 갈라디아서가 써진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인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먼저 쓰이고 안 쓰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다만 지금 성경에 나타나기로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나타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그 이점에 갈라디아 교회도 보낸 것 같다 뭐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안이 믿었다. 그런데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가는 곳마다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18장 이하에는 이제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갔어. 왜 에베소로 갔을까? 다음 선교지는 에베소야. 어떻게든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둬요. 먼저 보내놓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이게 2차 선교여행이야. 2차 선교여행. 2차에는 유럽으로 갔다. 자, 그리고 이제 3차에는 3차에부터 이제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벌써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가버렸어.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선교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그냥 체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미결수로 잡혀 있다가 로마로 가는 그런 여정의 내용인데 그거는 천상도 다음에 해야겠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차 선교 여행이다. 이제 3차 선교 여행부터는 이제 끝까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